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한 글자라지만입니다.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영국인을 향한 조의인 만큼 영문으로 썼는데요. 오전 11시 트위터로 메시지를 냈던 대통령실, 이를 삭제하고 13분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철자를 틀려 정정을 했다는데 여왕의 이름 엘리자베스의 G를 S로 적었던 겁니다. 또 영국 출신의 한 기자는 선행을 뜻하는 did를 간수로 쓴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여왕의 치적 중 평가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엔 선행이 단지 하나는 아닌 것 같다. 나를 임시 PR 담당자로 고용해라는 등의 외국인들의 반응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CNN이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윤 대통령의 글을 인용하면서 선행들 이렇게 고쳐쓰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실과 관련된 오타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유럽 방문 당시 고래 왕자를 만났다고 썼는데 찰스 왕세자의 칭호인 웨일스 공의 웨일스를 고래를 뜻하는 웨일스로 적었던 겁니다. 당시 오타는 수정했지만 왕관을 쓴 고래, 고래와 만나는 트럼프 등 패러디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우리 대통령실의 오타는 우리말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소식을 전하며 집주호라고 쓰거나 집무실 이전을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단지 한 글자 또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지도자의 언어, 문장은 큰 파급력을 갖고 있죠. 최근 대통령실은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까지 했는데 같은 실수 반복되어선 안 되겠습니다.